반갑습니다. 엄달원 목사입니다. 제 일강 하신 분이 상당히 심도 있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부담이 좀 되네요.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짧게요. 제가 2018년도 시작하면서 지금 4월 오늘이 13일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지난달에 이사를 했어요. 오랫동안 소사동에 살다가 소사동에 11년 동안 살다가 시민회관 앞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할 때 제일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문제가 되는 게 책이에요. 저 책 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다고 누구를 주든가. 근데 저는 다 안 받은 책들이지만 언젠가는 볼 걸로 생각하고 끌고 다니는 거죠. 버리지를 못하고. 근데 그 책이 과세를 참 많이 받았어요. 요번까지 8번 이사를 하면서 늘 책이 과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꼭 끌어안고. 근데 요번에 저의 서재를 처음으로 가지게 됐어요. 사택에서.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책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야 살았다 이 책구나. 이제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건 제 방이니까 너무 좋아서 뭐 바닥도 닦고 뭐 이러면서 잠을 잤어요. 근데 새벽에 서재로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깼어요. 그래서 서재로 가가지고 이제 창문도 보고 책도 이렇게 정리는 덜 됐지만 근데 이제 창틀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으니까 이게 삼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창틀에 너무 때가 많은 거예요. 먼지가 꽉 쌓여. 그래서 제가 잠옷으로 입고 화장실 갔다가 서재로 들렸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물티슈를 가지고 잠옷을 입은 데다가 3층입니다. 저희 사택이. 창을 떼냈어. 제가. 이 창 떼내면 이게 상당히 끼우기가 어렵다라는 거 알면서도 창을 떼내고 그때가 2월 음력 설날 때인데 잠옷으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닦기 시작했어요. 좁은 창틀에 왜 그렇게 때가 아마 한 5년 내지 10년은 때를 안 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티슈로 닦아내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검은 비닐봉다리를 가지고 물티슈를 아예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휴대용 물티슈 여러 개를 갖다 놓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화장실을 나오다가 문을 때려놓고 제가 창틀에 창을 닦는 거를 보고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겨울에.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이 새 집에 와가지고는 싸움하지 않죠. 안 다툰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람이 그 겨울바람이 그 음력 설에는 좀 춥잖아요. 바로 제 창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정월 초하루 날이에요. 왜냐면 그 저 연휴를 지해가지고 이사를 했거든요.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정월 초하루 날부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는데 좋은 일이죠. 창틀 닦는 거. 근데 집사람으로부터 꾸준까지 들어가면서 이 새 집에 와가지고는 다투지 않으리라 하면서 창틀을 닦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아주 미세먼지가 푹푹 소리가 나는 걸 물을 해가지고 닦아내는데 그 밑에 있는 거는 긁어야 돼. 긁어야 돼. 먼지가. 근데 저가 무슨 선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닦는 거가 그렇게 어렵느냐? 눈에 보이는 거 닦는 거가? 네 지금 오장육부 피 속에 갈비뼈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너 때 그거 한번 생각해봐. 눈에 보이는 거 닦는 거는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때 네 영혼의 때 그거 너 닦을 수 없어.
주일날 설교를 주시더라. 창틀을 닦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주일날 설교를 주시더라. 그렇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살았지만은 내 모습이 이렇게 때가 많아. 정말 아무리 닦아도 닦을 수 없는 때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이 때를 다 씻어주시고 구속의 은총으로 너는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천국 백성으로 자녀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 모습을 봤다 이거죠. 제 모습. 지난 주초에도 유 원장님하고 강원도 홍천에 가셔가지고 제가 대표기도 하고 원장님 설교해 주셨는데 그거 대표기도 안 넣었으면 안 갔어요. 바빠서 홍천까지 갈 이유가 없죠. 저는 딱 다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북에서 국제시장 LST 805를 타고 남한으로 피난 왔기 때문에 두 마디 없어요. 제 성격은 아니면 아니고 김은기예요. 근데 미리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대표기도를 넣어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참석한다고 이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이 저 송창섭 그 사무총장님이 시의원 하시던 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근데 우리 원장님 이 말씀 해드린 건 원장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공짜는 없더구만. 또 가니까. 원장님이 설교하는데 아니 그냥 팩트로 제가 공개할게요. 어느 기도원을 가셨대 원장님 옛날에.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시면서 아이 개새끼야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 이 못된 개새끼야 욕으로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런 분이 있는가 처음에는 그분을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계속 그 기도 욕하는 기도를 받으셨는데 은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거기에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개새끼라는 말을 그분이 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상대를 이렇게 찍었던 이 얘기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내 때가 너무 많다. 내 죄가 너무 많다. 내 허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많고 목회자 많고 성도 많은데 영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첫째는 우리 기독교계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개혁운동을 해야 되고 자정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를 갖다가 먼저 죄와 허물을 우리 회원님들 만나면은 저는 먼저 제 허물부터 먼저 얘기해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한 달 살면서 또 이런 죄를 졌다. 또 이런 허물을 가졌다 하고 역으로는 당신네들도 뭐 나와 별다른 거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자정운동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종교 지금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어디를 가나 목사예요. 여기 뭐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진이 있었으면 오늘 요거 프로젝트 있었으면 2,200억 원짜리 작품을 하나씩 드리려고 그랬어요. 알베르토 자쿠미티라는 분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센터에서 작품전을 합니다. 4월 15일까지 내일 모레면은 끝이에요. 2018년도에 와가지고 제가 잘한 거는 이상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작품전을 갔다 온 겁니다.
목사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그렇게 중대한 것을 제가 2018년도 3월 달에 경험을 한 겁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목사님들하고 큰맘 먹고 네 분이 빗속을 뚫고 서울을 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알베르토 자크메틱을 아주 많은 그 차가 그렇게 막히고 이러는데 하필 그때 비도 왔고 근데 그것도 7시면은 매표가 끝나는데 6시에 저녁 6시에 도착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가서 빠르게 한 시간을 보고 나왔어요. 예, 묵상의 방이라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분의 대표자, 걷는 사람, 그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 두 개를 카메라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쉽지만 아마 다음 기회에 계기가 되면은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요 카폰 여기에 있는 거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도 인문학에 대한 내용이 거의 되더구만. 저도 뭐 문학 20대 때 문학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리가 이제 멉니다만은 다 저는 공감이 다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문학하는 사람들이 조금 말이 너무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들으려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 자신이 그런 충고를 많이 받거든요. 설교를 해도 문학적으로 하려고 그래. 버릇이 그게 딱 붙어서 한 10년간 저도 강릉에서 교육대학 교수들하고 간동대학 교수들하고 한 45년 전에 젊은 나이 제가 20대였지만은 총무로서 그 단체에서 문학을 그래서 숱한 시인들 소설가들 이런 분들 많이 배출됐어요. 알베르토 자크메틱을 내가 갔던 것이 참 좋았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작품을 한기총에서 단체로 보고 정치가들이 단체로 보고 또 공무원들이 단체로 보고 또 예술인들이 단체로 보고 한국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을까. 현재 한국의 그 예술원 원로 회원이 미국에서 자크메틱이 살아생전에 전시회를 할 때 악수 한번 했다고 신문에 이만큼 나왔어요. 자크메틱하고 악수한 사람이 한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은 본체만체 하더래요. 내 한국에 예술원 회원이라 그래도 자크메틱이 그냥 인사하고 딴전을 하더래요. 근데 그 악수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에 계속 나더라고요. 국민일보에. 목사님들이 누구하고 악수 많이 하고 대통령 된 사람들 악수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악수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선거할 때 악수했다고 해가지고 신문기사 내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하도 악수들을 많이 누구나 뭐 소위 말해서 뭐나 뭐나 다 악수하고 다니잖아요. 투표할 때는 이 자포메틱은 14살 때 세계의 천재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각광을 받고 앉아있으나 가장 멀리 가는 사람 걷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앉아있으나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이다. 전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고 21세기에 피카소를 능가하는 유일한 예술인이 자크메틱이라고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몇 조원의 그 작품들이 한국에 지금 왔다가 프랑스로 다시 내일 모레면 떠날 거예요. 경비가 어마어마하죠. 요거가 2,200억 원짜리입니다. 요거 하나가 2,200억 원.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도 급이 다르고 예술가들도 급이 다르고 정치인들도 급이라는 게 다 다르구나. 또 우리 어떤 행사에 가도 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표기도, 어떤 사람은 설교, 어떤 사람은 축도,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행사에 참석한 분들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가치관이 다를까요? 저는 어느 행사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거기에 주역으로 나가 있는 분들의 뭔가 좀 5% 아쉬운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한국 기독교 모든 단체에 가보면. 그리고 처음은 미학 하나 나중에 창대해야 되는데 처음은 창대했다가 공중분해 되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 막 신문 광고 대문짝 하게 내고 떠들썩하고 유명한 사람들 막 그 줄줄이 사탕으로 거기다가 널려놨는데 얼마 안 가면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선교단체는 다 돌아다녀봤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어떻게 해야 오래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근데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뭐 잘 되는 거 봐야 되죠.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이 월드비전에 박종삼 목사님을 만나서 한국에서만 2천억 원이 넘는 1년에 모금이 2천억 원이 넘는 세계 제2의 선교국가가 한국이라는 걸 실제상은 미국보다 더 낫습니다. 인구 비례로 볼 때는. 근데 거기 박종삼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의사로서 총각으로서 혼자 몸으로서 수십 년을 끌다가 다음 타자로 넘겼어요. 이대 회장이 나왔습니다. 제일 재단 CJ 부사장 했던 양호순 장로님이 이대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대 회장으로 세계 2위의 이 단체의 수장으로 임명될 때 서울역에서 노숙인들 바포하면서 하얀 모자 쓰고 가운 입고 북 푸는 걸로 취임식을 대신했어요. 물론 쇼맨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쇼맨십은 대한민국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자포메틱을 제가 오늘 웰다인이라는 이런 하도로 먼저 꺼내는 이유는 두서가 물론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옴니버스식으로 토막토막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코미틱은 정신적으로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심하게 그것이 진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이 아픔으로 골마가지고 진주처럼 굳어져서 빛을 낸 거예요. 못 볼 걸 본 거예요. 자신들의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의 못 볼 거를 작품이 되게 본 겁니다. 그리고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나니까 자기 작품을 다 내 동생에 치고 2차 대전 때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땅을 파서 형의 작품을 다 묻어놓고 전쟁터에도 떠나지 않고 형의 작품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작품이 살아있게끔 됐어요. 다음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강의할 거를 하는데 자코메틱의 그 영화관처럼 만들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전도서의 말씀이었어요.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나오면서 자코메틱 작품들이 쫙 이렇게 칸칸이 보여지게끔 만들어놨어요. 크리스찬이었던가 봐요. 또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서 제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듣고 여보 당신 지금 아침에 맥 빠지게 그 말씀을 해주느냐 이거야. 이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사람한테 저는 의도가 달랐는데 혼자서 거실에서 이걸 쓰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젊은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맥 빠진다 그러는 맥 빠지는 거 아니죠. 이건 희모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맥 빠집니까?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건 너무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자각해
해야 될 말씀이죠.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려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젊은 사람들은요 제가 먹물깨나 먹었다라는 대학원 박사 이런 친구들 우리 딸부터 예, 뭐 세계여행 투어 작가 다 좋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면 반발을 해요. 먹물깨나 먹었기 때문에 자기 박사라는 거죠. 철학 박사 뭐 인문학 박사 다 물론 학력적으로는 저보다 높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철학 과학 예술을 감히 이 성경하고 맞설려고 그래. 대개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또 피라미드 왕의 무덤 모세 출애굽기 파라오 강대한 군주, 국가, 태양신 숭배, 창조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그러고요. 또 자기들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제1신, 제2신, 뭐 지혜, 지식, 플라톤, 물질계, 정신계, 이데아, 또 오리게네스의 그 이단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반항을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철학에서 점성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신들이 다 나왔어요. 예. 그리스 로마 신학을 성경과 맞설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동양 도교 불교 힌두교 진리와 비진리 신사도, 번영신학, 시크릿, 명상, 채널링,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방해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공감력이 능력이다라는 글을 하나 잠깐 보면은요. 오래전에 닥터라는 미국 영화에 보면 한 거만한 액과 의사가 나오는데 환자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못하던 사람 그가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 그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유명한 의사인데 그는 자신을 대하는 의사와 병원 측의 태도에 놀라게 됩니다. 역지사지로 보니까 자기가 의사로 있다가 환자로 입원을 하니까 의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의사로 있을 때는 자신을 못 봤어. 환자로 있으니까 의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태도들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의 차가운 태도, 자신이 직접 암에 걸리고 나서야 그동안 환자들을 단지 병든 몸뚱이로만 보았던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풀리처상을 받은 희곡 이티에 보면 여주인공 비비안 베어링 교수가 나오는데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문학적 통찰력과 표현으로 이름을 날리던 50대 여교수 그녀가 어느 날 희생 가능성이 없는 난소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죽음과 관련한 모든 문학적 현란함과 시적 통찰력을 자랑하면서 책의 세계 속에 파묻혀 있던 그녀가 직접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태껏 죽음에 대해 말했던 자신의 모든 말이 무력해지는 것을 절감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의 고통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 했던 말들이 너무도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저도 작가의 길로 가려고 한때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수가성 여인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학 곧 인생이요 인생 곧 문학이라고 서정주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학을 하면 할수록 목말라요. 수가성 여인입니다. 문학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필요는 해. 문학이 우리의 인생에 조화로운 영향은 주지만 문학에다가 목숨을 걸으니까 저는 갈급했어요. 이걸로 내가 만족을 못하겠다. 그러면 철학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 연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거 연구하는 게 철학이고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상상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 원천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명료한 책이나 글이 있으면 가져와야죠. 자기들이 반항하지 말고 보여줘야죠. 제가 조그마한 단체에 머슴이 돼가지고 9년을 끌고 오면서 내가 한 40명 함께 조그마한 배를 타고 선교라는 배를 타고 9년 동안 끌고 오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제가 아마 이 세상을 떠날 때 해고하면은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9년 4개월 차 아무것도 없는 제가 뭣도 모르고 선교회라는 이 단체의 대표회장이 돼서 9년 4개월을 끌고 오면서 하나님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나 안 해요. 나 시달려서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합니까?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얘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많이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 내 인생에 행복했다라는 건 가장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치 있는 이 도상에서 있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면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이 저 안에 함께 내재가 돼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데 이쪽 면을 보지 말고 이쪽 면을 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보람된 세계가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10년 차가 이제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끝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걸어서 누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으로 육로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저는 육로로 갈래요. 그랬습니다. 육로. 걸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땅에서 하늘로 승천한 건 하늘과 땅이 하나. 거기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희날례를 장식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가죠? 북한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한국에서 대형버스 해가지고 12명의 사역자와 3분의 2의 물자를 싣고 가야 됩니다. 가다가 아무데서나 노숙하고 아무데서나 예배드리고 역사학자 모시고 가야 되고 예배 신학자 간호사 약사 의사 변호사 통역사 또 국경을 넘을 때마다 해야 될 일 법률학자 다 가야 됩니다. 셰프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요리사 방송국도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있다라는 거죠. 북한 금년 하나님 하루 만에 통일시켜주면 되잖아요. 저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거 그거 무모한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24일날 러시아 키르기스탄에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전 해외 나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놀러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4월 24일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으로 가기 위한 일이 생겨버렸어. 키르기스탄에
광산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이만평의 광산을 사금광산, 물 흐르는 데에서 사금을 캡니다. 그분이 어떻게 저의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 갑시다. 같이 가서 센터 짓고 회비 안 걷어도 됩니다. 거기서 나는 금으로 중국에다 팔아서 목사님 이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자체적으로 주고 제가 금년 딱 들어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이름으로 문서 안 받겠습니다. 성도들한테도 매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감동받아서 했어요. 집문서 땅문서 어떤 거에도 제 이름으로는 안 받겠습니다. 그 대신 이 주머니에 늘 최하 1억 이상은 현금으로 가져다니게 해주십시오. 봉투 넣어가지고 가다가 SOS 만난 사람 예면하지 말고 봉투 하나씩 주는 그 노후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금년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제가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여행을 가는데 목사님 이거 가면서 보면서 갔다 오라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들한테 그 책 주면 안 돼요. 원래가. 그 평신도가 쓴 건데 뭘로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 돈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돈 없으면 하나님 일 하지 말라. 돈 가지고 하나님 일 하라. 그걸 목사에다 줬다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받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26년 목회에 반은 돈 없어도 됩니다. 돈 그까짓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는 목사들을 아주 가치없게 생각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대로 다른 거는 다 주는데 돈을 안 줬어요. 돈이라는 것이 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거짓말 기도였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하면서도 구하지를 않고 다른 미사오구를 가지고 헛된 기도를 드렸다. 제가 3년 전서부터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 선교회 대퇴장이니까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겁니다. 제가 선교회장이 돼가지고 9년 4개월을 끌면서 제일 필요한 건 사람도 아니고 어떤 박사도 아니고 회원 가입하겠다는 사람하고 회비를 내놓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 다른 건 목사들이 모여 앉아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돈을 누가 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밥상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돈을 누가 지불하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저는 솔직할 겁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이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했으니까 이제 돈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왕의 재정에 보니까 저하고 같은 생각이 많이 섞여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절대 자신이 거기에 주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가 돼요. 1, 2, 3, 4, 5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배우려고 그래요. 왕의 재정을 감당할 사람이 제가 될 거니까 그걸 갖춰야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미투 이런 거 막 나오고 슬슬 기독교계로 옮겨갑니다. 아 기독교계로 좀 갔으면 좋겠어. 저는 가서 뭐 연예인들 뭐 문화인들만 들고 쑤시지 말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근데 슬슬 가다가 어제 보니까 이재호 만민중앙교회 건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도자가
처녀들 아파트 방어도 놓고 불러가지고 그 순교를 짓밟으면서 그 나는 신이다 뭐 능력자다 뭐 이러면서 그 써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러나 잘못된 미투 운동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뭐 좌파 우파 다 좋아요. 뭐 진보 보수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중입니다. 너무 그런 데에다가 태국끼니 촛불이 너무 거다 목을 매지 말고 이 나라가 누가 세웠느냐 그 근본을 알면 간단해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세웠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세운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진 그 동기를 보면은 참 눈물 납니다. 무슨 누가 세웠겠습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세웠겠습니까? 우리나라 건국을.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하시면서 한국교회의 초석을 놓은 분 중에 하나의 아펜젤라는 분 잘 아시잖아요. 인천에 원더우드하고 같이 오신 분.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의 참석차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으로 순직한 선교사입니다. 자신은 충분히 살 수가 있었는데도 자신이 데리고 온 한국 고아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마선을 타지 않고 소녀를 찾아서 선실로 헤매이다가 함께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곧 미국 선교부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고 그의 아들이 6.25 한국전쟁 반발 시에 세계 각국에 참전 호소문을 보내서 유엔기구 세계 각국이 전쟁에 동참하는 계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냥 유엔에서 16개국 그냥 와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한국에 온 의료선교사 홀은 남편과 딸을 잃은 한국 땅에 살면서 43년 동안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해서 조선인들에게 만연된 괴력을 퇴치하는 계몽운동을 펼쳤고 이에 감명을 받은 해론 선교사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선인들을 돌보다가 이질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저 합정동 양화진에 묻힌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연동교회 초대 목사이던 게일도 평신도 선교사였지만 1888년 캐나다에서 와서 천민 철폐, 신분에 구애받지 않은 믿음을 기준으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한국적 기독교를 지향하는 선구자 역할을 했고 배우도 선교사는 숭실대학을 설립했고 한국 선교의 개척자인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언더우드의 8살이나 연상이었던 그의 부인 홀트는 민비 명성항우의 주치의를 하다가 56세에 소천했으며 그의 4대손들은 2010년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선교 100주년 기념 때 참석해서 홀튼 고조모에 대한 특강으로 많은 감동을 저도 들었습니다. 또 참석하면서 언더우드만 자꾸 언더우드만 하지 마시고 언더우드의 사모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밝혀져야 돼요. 그 사모님이 엄청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언더우드 못지않게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한국에는 그때 다니다 보면 거위가 여기저기서 죽어가던 때였습니다. 병으로. 그런데 애국 부인이 여자가 그 죽어가는 개만도 못한 우상 땅지 섬기고 귀신 숭배하던 한국 사람 죽어갈 때 술 먹고 도박하면서 죽어가던 그 사람 옆에서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조선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는데 하도 많이 죽어나가니까 저 애국 여자가 뭐 때문에 저 옆에 서서 저렇게 울고 있느냐 알아보니까 선교사 사모님이다.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우리도 다니겠다. 그런 걸 무수히 많이 했어요. 에비슨 선교사는 세브란스 병원과 의과대학을 연세대학에 설립했고 제중원의 4대 원장으로 43년 동안 일하다가
은퇴했고 양아진에는 그들 아들 예가 지금 묻혀 있고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정말 이 한국 땅에는 세계 이스라엘 유대보다도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묻힌 땅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일본 먼저 복음 들어왔죠. 중국의 복음 두 번째 들어왔죠. 한국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그러나 한국은 유일하게 선교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저도 갔다 왔지만 중국 심양 예전에 봉천 그 고려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로스 선교사라고 언어의 천재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하겠다고 했는데 사모님이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중국에 와서. 그러니까 남자 혼자 끓여먹고 빨래하고 할 수 없잖아요. 선교.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불렀어요. 나 좀 와서 도와달라. 여동생이 왔습니다.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서경성의 증조부, 목사님의 증조부대 서상면, 이용찬, 백홍준 이 항우대에서 돈 벌겠다고 홍삼당사하다가 로스를 만났습니다. 로스가 나 한국말 성경 만들겠으니까 나 한글 가르쳐주면 홍삼 장사하는 그 비용을 내가 대주겠다. 아 싫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셌다. 근데 그때 동시에 맥킨타이어 의료 선교사도 심양에 와 있었습니다. 약간 인사는 하고 로스 선교사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백홍준, 이응찬, 서상윤 이 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즉사병에 걸렸어요. 손 안 쓰면 금방 죽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로스가 이분들을 살려야 성경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맥킨타이어를 부릅니다. 근데 전에는 말 안 듣던 맥킨타이어 의료 선교사가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여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여동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교제하고 있었어요. 내재가 된 상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온 거예요. 살려줬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감명을 받아서 당신에게 한글말을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성경은 저 북한의 항해도 말로 많이 되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한글을 가르쳐주고 사고쳐가지고 떠돌아다니던 인쇄기술자 김청성을 월급을 두 배로 주기로 하고 누가복음 쪽 성경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짐꾼들 짐처럼 당나무로 만든 문종이에다가 그 인쇄를 한 걸 가지고 짐을 지고 들어와서 그걸 다리미로 펴가지고 서북지방에 먼저 그 성경이 퍼져 있었는데 그때 그 성경 선교 120주년 기념에 영인본 지금은 원본은 대형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영국에 그거하고 똑같이 복사한 영인본 120권을 양아진 에서 나누어졌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있는데 제 1호 보물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이거 내 제1 보물이야 그러면 누가 그거 알아주겠습니까? 나만 그거 보물이죠. 불타면 뭐를 가지고 내가 뛰어나가겠느냐 이겁니다. 많은 것 중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의 삶과 성숙한 죽음 준비에 대한 문화운동. 저는 일찍이 제 몸을 자식들 야 다른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 마음만 받을게. 나 죽는데 뭐 시신기정한다라니까 너희들이 반대하고 이러는 거는 고맙다. 근데 찍어야 돼. 너희들 앞으로 내 죽고 나면 아버지가 결정 잘했다 그럴 거야 해서 5-6년 전에 고려대학교 의과병원에 시신 완전 기증하는 거 다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몇 분이 다 했습니다. 근데 까다롭더라고요. 부인이 결정해줘야 되고 자식 새끼들이 다 소장 찍어줘야 돼. 한 놈이라도 안 찍으면 이게 안 받아들여져.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 목사 병들어 하니까 우리가 저 무슨 하치장이냐 그러더래 병원에서. 아무나도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고 괜찮을 때 딱 갖다 줘야 오케이 해가지고 시신기증 받아들인다 이거. 그래서 해놨고요. 저는 뭐 아쉬움 없어요. 이 자랑이 아니라 왜 이랬느냐 그걸 왜 이런 자랑사만 얘기 아니에요. 너무 좋은 때에 나를 위해서 세월 다 쓰고 살고
한만 년 살 것처럼 떠돌아다니던 교만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저는 네 살 때 국제시장 한 대를 타고 거제도 와가지고 네 살 때 교회 나갔었어요. 두 살 때 거제도 떨어져가지고 네 살 때 교회 나가서 흰죽 타 먹으려고. 무슨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흰죽을 타 먹으려고. 애들만 주는데. 그거를 줄을 서서 때약볕에 서가지고 흰죽 하나 먹던 거 제 일생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면 그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녔지만 가장 좋은 때에는 군수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내 욕망, 내 욕심으로 고향에서, 고향은 이북이지만 강원도에서 살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민주전선에 시한편 쓰고 우리 동창이 반 병신되는 걸 보고 아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겁나가지고 안 했어요. 김대중 밑에 가서 민주전선 산하라는 시 한 편 쓰니까 끝나두고만 그 아버지 공무원 아들 대서방이 먼저 무너져 다 두드러 깨버리고 한 3개월 어디 갔다 오더니 물어도 대답 안 하고 얘기를 해도 완전히 반 정신 병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돌아서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밥값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윌라임은 타이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죽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는 것의 최고의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죽자. 뭐 이 땅의 미련이 이건 가짜 사이버 세상인데 지금 뭐 가상 앞에 뭐니 얼마나 떠들고 다닙니까? 어, 이, 저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안에 가상 세계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나 이게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이것도 가상 세계인데 본향으로 갈 건데 그렇게 벌벌 떨고 불러도 가지를 않고 이 땅에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좀 이따 가면 안 돼요? 조금 더 이따 가면 안 돼요? 하나하나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뭐 발 한 번 뛰면 요당강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가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대담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죄인이고 누구보다 허물이 많고 누구보다도 무지하고 누구보다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입고 성경 목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워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치 네, 정말 마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또 아직은 비전이 있어서 그걸 이루고자 하신 말씀을 정말 감동 깊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말씀 중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